됐다. 아, 예전부터 뭔가 느긋한 RPG 하나 하고 싶었어. 아, 좀 물론 피터의 영어 모험도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좀 그냥 RPG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2013 고전 게임이라고 하니까 고전 게임 하면 이스 같은 거 떠올린 내가 너무 늙은 거 같다. 감사합니다. 네, 저 초반만 TTS를 잠깐 끄고 보그다노프 안녕하세요. 아, 네, 흐르는 물님 감사합니다. 오른쪽 방향 획득. 뭐야 그래픽이 왜 이래? 다마고치 수준인데? 오른쪽 방향 획득? 아, 왼쪽으로 못 가는데? 아, 오른쪽만 갈 수 있어? 길도 하나밖에 없네? 오! 왼쪽 방향 획득! 아, 이렇게 점점 기능이 늘어나는 거야? 아, 이제 오른쪽과 왼쪽을 갈 수 있어. 2D 이동 획득! 아, 이제 위아래도 갈 수 있어. 아싸. 기본 스크롤링 획득! 아, 상자에서 이렇게 기능들이 나오네? 근데 소리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소리도 나중에 획득해야 되나? 스크롤링은 뭐지? 다른 맵으로 가는 건가? 아, 그래서 이보랜드야? 진화하는 게임이라서? 이블루션과 랜드의 합성어인가? 하여튼 진화하는 게임이다. 효과음 획득. 귀엽다. 자, 효과음 획득했고. 부드러운 스크롤링 획득. 아, 프레임 늘어나는 거야? 오! 이제 주인공을 기준으로 움직이네? 저기도 뭐 있다. 근데 저기 뭔가 풀에 막혀 있어. 검 획득. 이제 사악한 몬스터를 처치하고 풀을 뵐 수 있어요. 젤다 같네. 물론 저는 젤다는 못해봤어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게임을 하긴 했지만 의외로 띵작들을 많이 못해봤습니다. 뭐 젤다나 뭐 이제 포켓몬스터 같은 거를. 그니까 젤다도 이제 NDS 버전부터는 내가 했는데 오, 그 전 거는 내가 못했어. 너무 옛날 거는. 몬스터 획득. 아, 몬스터가 오른쪽에 나왔네? 근데 왼쪽에도 뭐 있었는데? 아, 그니까 내가 말하는 젤다는 그 이 버전 젤다 말하는 거야. 이런 느낌의 젤다. 되게 옛날 젤다. 그 페미컴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초기 젤다. 욱! 뭐야? 스쳐도 사망이야? 아니 뭐... 아, 처음부터 다시. 오케이. 자, 빠르게 간다. 죽으면 안 돼. 아니, 저장도 이제 획득해야 돼. 내가 보기에 저장도 아마 얻게 될 거야, 곧. 아, 네, 모스트핑님. 8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세이브도 아마 획득하지 않을까? 검 획득. 좋아, 이제 몬스터를 조심해야 돼. 죽을 뻔. 음악 획득. 2012년 이후 차트 정상을 차지한 에버랜드의 음악. 세이브 포인트 획득. 게임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혁신적인 요소. 저장 완료. 아, 저장을 못 얻어서 아까 처음부터 한 거구나. 별 획득. 숨겨진 별을 모두 찾아보세요. 박쥐 카드? 아, 뭐 카드 게임도 할 수 있어, 이 게임? 콜렉팅 요소인 것 같아요. 저장을 한 번 더 해보자. 아,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저장이네. 음악 좋다. 옛날 게임 같네.
겐트? 오! 색을 얻었다. 16색. 크, 16색 하면은 또 이제 제가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16색 안으로 색을 쓰는 거하고 이제 그 이상으로 색을 쓰게 되면은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도트 작업을 할 때 항상 그 이미지마다 16색 안쪽으로 쳐내야 돼요. 그래야 용량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을 때 그런 식으로 용량을 많이 줄였죠. 정확히는 이제 16색이 아니라 15색 이하로 줄여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가 이제 알파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 색이 빠질 거야 아마. 모바일 게임 개발한다고 모바일을 바쳤다고? 박쥐다. 죽였어. 세이브. 어! 타이틀 획득! 아, 프롤로그를 획득했다. 고대 악의 존재가 수백 년의 평화를 깨고 다시 나타나 에버랜디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대는 드래곤 나이트 기사단의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로서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고 악에 맞서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벼야 한다. 수백 년 동안 누린 평화 덕에 그동안 여유롭게 지내왔으나 이제 다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온 것이다. 그렇답니다. 제가 프롤로그를 획득했고. 아, 이거 문어 아니야 이거? 오! 야, 이제 색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됐어. 256색으로. 오케이. 아! 야, 괜찮아. 아까 저장을 얻어놨기 때문에 아씨, 프롤로그 스킵. 아, 된다. 빨리 올릴 수 있어. 생각보다 이게 공격 판정이 까다롭구만. 자, 256색 획득. 조심해야 돼. 박쥐는 빠르기 때문에. 물로도 다닐 수 있는. 문어 조심. 문어가 딱 정해진 경로로만 다니는 건 아닌가? 세이브 한번 해주고. 아, 이건 뭐지? 팻말 획득! 이쪽은 몸이 날랜 모험가들을 위한 길입니다. 몸이 날랜 모험가? 다이어트 해야 돼? 아, 저 박쥐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섭다. 일로와. 들어와. 아이, 쩝! 아, 잡았구나. 이건 뭐지? 딸기? 저 박쥐를 잡자. 차원의 돌이 통로를 막았습니다. 동쪽 길을 이용해보세요. 자유이동 획득? 이건 뭐지? 아, 이제 한 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네. 이제 일로 갈 수 있네. 아, 이제 몸이 날래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건 뭐야? 이건 뭐지? 뭐 되살아났는데? 등이 약점인가? 오! 아, 몬스터를 전부 처치하면 길이 열린다. 소지품 창 획득. 메인 메뉴고 검. 아, 게임 귀엽다. 방패랑 활도 있나봐. 약간
젤다를 많이 오마주한 것 같아요. 오버월드 획득. 아, 월드맵이야. 턴제 전투. 턴제 전투 획득. 파판이야? 야, 온갖 걸 다 섞어놨네. 아, 기술이 없어서 평타밖에 못 쳐. 50 글리스를 획득했습니다. 이건 뭐야? 오, 오,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장소 이름 획득. 이제 어딘지 알 수 있어? 아, 초원이야. 오케이, 장소 이름 획득. 옆에서 때려. 얘는 정면에선 딜이 안 들어가니까 뒤에서. 비공정도 나오나 그러면? 상자 개방. 상자 개방 획득? 이건 뭐지? 상자 개방이 따로 있었나? 저쪽으로는 갈 수 없어. 마을 획득! 왜 마을에선 항상 짜증나는 음악이 흐르는 걸까요? 뭐야, NPC 획득! 드디어 대화 상대가 생겼군요. 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NPC가 너무 커. 나 왜 이렇게 작지? 미안, 난 애들이랑 얘기 안 해. 도네이션 획득.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설마 커야 되나? 성장을 해야 되는 건가? 아, 네, 1,000원 획득. 그만 귀찮게 굴고 다른 애들이랑 놀거라. 야, 뭔가 성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성장하지? 착하게 굴지 않으면 케프카의 유령이 이놈하고 와서 잡아먹는다. 케프카의 유령? 여기서 뭐해? 애들은 잠에 들어야지. 우물에 들어갈까요? 아니, 깜깜하니 조심하세요. 비밀장소. 우물 지하. 이건 뭐지? 이상한 씨앗을 찾았습니다. 씨앗을 먹을까요? 먹어. 오! 성장했다. 키가 커졌어. 두 지폰에 깔아서 플레이하고 싶은 감성이다. 그 서기처럼. 성장했어. 마리오. 벌레 카드. 나중에 달리기도 획득하나? 이제 약간 액션 게임 같이 됐는데? 아, 네, 스즈메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북쪽 동굴에서 이상한 소리가 수도 없이 들렸어요. 이제 말을 들어주는구나. 전에 어떤 소녀가 마을을 방문했소. 혹시 당신 친구요? 머리카락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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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세요. 하라고! 소녀가 방문했다. 북쪽에 있는 수정동굴은 위험한 곳입니다. 케프카의 유령이 산다고 하죠. 돌아와서 사실인지 알려준 모험가는 아무도 없지만요. 케프카의 유령이 산다. 앞에 있는 동굴엔 강력한 괴물이 가득합니다. 지금 장비로 지나가게 둘 수 없어요. 뭐지? 더 강력한 장비가 필요한가? 일단 마을을 나가자. 무기 상점에 가야 되는 걸까? 어른들은 재미없어. 33개월 구독 획득. 대체 뭐하다가 33개월이 지나간 걸까? 아, 네, 전무아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성장의 씨앗만 먹으면 어른이 되는데 우물에 빠뜨렸어. 내가 먹었지. 17일 획득. 기부 아이템 김도 백과 김도 복사.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집 들어가기 획득. 어떤 놈 이제 타인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습니다. 획득할 수 있나 했는데 안 준다고 함. 이보랜드 획득. 김도는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했다. 여관 주인 획득. 이 게임을 이거 뭐지? 어 방금 뭐가 나왔는데? 못 읽었어. 뭐라고 나왔죠 방금? 훌륭한 틀입니다. 천한 마리 괴물을 한 방에 처치하기. 저희 아늑한 여관에서 쉬다 가시겠어요? 10글리스만 내면 됩니다. 너무 비싼데? 그래도 해보자. 김도 획득. 아 청노리스야? 저장. 나의 싸움. 유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제피로스? A 제피로스? 그래서 장비는 어디서 얻지? 무기 상인이 있을까? 이제 너희 모든 상자는 우리 겁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에뮤크를 요리하는 법. NPC 즈음. 냠냠. 상점 주인 획득. 글리스를 쓰려면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아 돈 쓰려면 여기서 돈을 전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검을 사야 하는데 10원을 써버려서 살 수가 없네. 다른 집에 들어가 보자. 문이 잠겨 있다. 뭔가 특별한 물건이 있지 않을까? 수상한데? 개구멍 있는 거 아니야? 아, 가서 몬스터 잡고 돈 벌어와야지. 어쩔 수 없지. 일단 밖으로 나가자. 털자고? 자 오른쪽에도 집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갔다 나볼게요. 지역에. 어 토크 카드. 미디어는 마사지다. 앤 맥루안 지음. 정말 맞는 말이야. 뭔 소리지? 모든 것에 대한 절대 가이드. S 미야모토. 물약을 발견했습니다. 물약 발견. 일단 몬스터를 잡아서 장비를 맞춰보죠. 달리기는 언제 획득하냐? 달리기도 나중에 나올 것 같아. 공격. 공격. 아, 스킬은 언제 익히지? 나중에 스킬도 획득하겠지. 얼마나 있냐? 오 뭔가 이것도 업그레이드 한 것 같은데? 140골드 있네? 돈 좀만 더 벌자. 돈을 좀 더 벌어야겠어. 절로 가볼까? 슬라임. 슬라임은 얼마나 쌀까? 두 마리 있네. 체력은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네 10? 10 정도? 이건 뭐지? 이 뭔가 있을 것 같아. 어찌 보면 이 게임은 게임업계 역사 전체에 바치는 찬사일지도 모른다. 물론 뇌피셜임. 그렇군. 아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파이널 판타지 노가다 엄청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제일 재밌게 했던 고전 게임 하나 꼽자면은 이거였어요. 전설의 오거 배틀이라고 그 턴제 전략 게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나 그거 너무 재밌게 했어. 아 이번에 그 리마스터 나온다고? 어. 아 근데 그 전설의 로봇트 그 사기 유닛 있어가지고 나중 가면은 그 사기 유닛으로 그냥 다 조져버렸는데. 아란드라 아니. 자 장검 불이 갑옷. 이 불사조 깃털은 피닉스 깃털이겠지 당연히. 희귀 카드는 뭐지? 하지 말자. 자 아이템 뭐야. 아이템 자동 장착이야? 따로 내가 장착할 필요는 없는 건가? 여관에 가서 한숨 자자. 세이브도 되니까. 그냥 되나? 그냥은 안 되네. 좋았어. 어 뭔가 이 여관 주인 되게 도트인데도 뭔가 섹시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 네 후니무지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도트를 잘 찍었다는 얘기지. 좋았어. 이제 길을 열어줬구만. 아 네 두번째 마누라님 아저씨 그런 취향이야.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강제전투의 끝.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녀석들에게 공격받은 듯. 오우 씨 한 턴에 10-40 때리네. 하지만 장검이 있기 때문에 원샷 원킬. 취향 참 잘 아리시네요. 좋았어. 엄청 강해. 180 글리스를 획득했습니다. 그런 취향을 가져야 도트 찍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저 괴물들에게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동료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고향을 구하려면 동굴에 있는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니요 선택지가 없어. 야 이거 아니요 선택지도 나중에 획득하냐? 아니요가 안 돼. 강제 선택 획득. 여기 시나리오 분기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된 모양인데요. 전 카이리스라고 해요. 카이리스가 합류했습니다. 카이리스? 수정 동굴. 수정을 찾아야 해요. 수정의 힘을 이용하면 세상을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을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과 싸울 수도 있겠죠. 그건 그렇고 이름 물어보는 걸 까먹었네요. 아 이름 획득해야 되는데. 이름 획득. 드디어 소녀가 당신이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야? 동굴 몬스터 획득. 생각 없어. 뭐 데이터가 없다. 공격. 주인은 애 때릴 수 있네. 어 그냥 때려주네. 마법. 얘는 힐러구나. 뭐야 약해. 이럴 수가. 힐. 공격 마법 없니? 빛나감? 오 190원 주네? 제법 주는구만. 오른쪽으로 볼까? 물약 50원. 물약 상자는 다 뒤져봐야겠다.
오 뭐야 이겼어. 수정은 어디 있지? 코브라 제로? 별로 안 센데? 응? 뭐야? 이럴 수가. 막혀 있어. 경험치 획득. 이제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세나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여태까지 레벨을 못 올린 거야 그러면? 오, 레벨이 2로 상승. 이건가? 아니네. 체력의 원천 획득. 아, 힐 우물이야. 오케이. 저장. 죽어. 난 이제 레벨이 올랐다고. 여기도 막혔네. 한 바퀴 삥 돌아보자. 뭔가 있겠지. 오. 어딘가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어디 문이 열렸겠지. 그런 느낌이야. 이거 주인공이 마왕 획득 안 하면 너지 카드 아닌가? 주인공이 잘못했네. 열린 거 같은데. 근데 옛날에 이 RPG의 이제 강제 인카운터 시스템이 되게 옛날에는 되게 참신했거든. 아, 왜 안 되는데? 요즘은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멋대로 전투 당하는 그런 건 짜증나야지. 수정의 수호자가 깨어났습니다. 케프카의 유령 강력할 것 같아. 오랫동안 수정을 지키던 수호자였어요. 하지만 사악한 힘에 타락한 것 같네요. 수정을 차지해 그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해요. 좋은 생각이야. 수정을 차지하자고? 뭔 소리지? 보스 애니메이션 획득. 오케이, 움직인다. 오, 17씩 들어오네 데미지. 자, 이거 채팅창을 한 요쯤에다 넣을까? 힐? 누구 일하지? 힐이나 하자. 오, 26. 뭐지? 투명해졌는데? 아, 공격이 빗나가는구나. 이 게임은 뭐 만화통이 따로 없나봐? 마법을 그냥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아, 반경 모드였어 방금. 그렇구만. 아, 나중에 만화도 획득하나? 좋아, 지금은 때리면 안 돼. 아, 이 스킵은 어떻게 획득하지? 스킵이 없는데? 이 턴을 넘긴다는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때리자. 근데 뭐 반격하진 않네? 아, 풀렸다. 풀렸네. 풀렸네. 풀렸네.
좋았어. 400원이나 주네. 수정의 힘이 발동했습니다. 오. 3D 모드 획득. 3차원 세계에 진입했습니다. 자, 내가 가운데로 가자 그냥 아예. 뭐야? 3D 게임 됐어. 뭐야? 오, 오 마이 갓. 수정의 힘은 정말 대단해. 우리 마을을 위협하는 악과도 싸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을로 가려면 노리아 광산을 지나가야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영웅이에요. 야, 같이 안 가, 그래서? 3D 게임 됐어. 오! 16비트 음악! 근데 왜 더 구려진 것 같지? 난 도트와 그 어? 미디 음악이 좋았는데. 으! 저장이라 다행이다. 오! 체력 획득! 이제 한 방에 죽지 않아도 됩니다. 젤다인데? 갑자기 분위기 젤다. 저기 상자가 두 개나 있다. 근데 이게 숨겨진 것들은 이제 카드 같은 그런 숨겨진 요소들인 것 같아요. 굳이 안 모아도 되는. 이제 그거 다 모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지. 아, 풀백에서 가자고? 기저귀시야? 사람들이 참 꼼꼼해. 맞네. 카드겠지. 별? 아, 이거, 이것도 컬렉션이구나. 이게 카드다 그러면. 줌바 카드. 수집 요소야, 수집 요소. 그래픽이 참 담백하구만. 돌은 어떻게 지나가지? 나중에 저 돌을 부술 수 있는 것도 나오겠지? 폭탄 같은 거? 아, 네, 참피 레붕이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희 방에서는 이제 참피 드립은 금지입니다. 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예전에 물어보셨는데 카페 공지에 예전에 올린 거 있어요. 제가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양이면 슈퍼피미콤 아니요. 그런가? 오! 텍스처 획득! 텍스처 획득. 그래픽 좋아짐. 차원의 돌 통과 획득. 아, 쇼컷인가? 아, 쇼컷이네. 이거 완전 포켓몬 게임이 진화 아니냐? 지금 6, 7세대쯤 되는 듯. 좌욕하고 왔는데 게임이 바뀐 건가요? 그래픽이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그래픽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1998년쯤 온 것 같다. 2013년까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왼쪽 풀이던 거 뒤에 보이다고.
일단 이쪽으로 못 가고 처음 지역으로 가볼게요. 여기 왔던 데인가? 기억이 안 나네. 점점 진화하네요. 최종 버전은 오. 김도가 벗은 상태로 VR 장착하고 겐지 칼로 게임하겠죠. 아, 저 뒤로 한번 가보는 중이에요. 뭐 있나 그냥 가보는 거. 포켓몬 게임 같다면 이제 안 좋아질 일만 남았구만. 왼쪽으로 가볼까? 너 녀석 죽어라. 주인공이 투구 안 벗는 이유가 앞머리 탈부분. 어? 남쪽으로 가요. 오케이, 놀이화강산으로. 와, 굿건 몬스터보다 그래픽 좋아. 야발. 체력 보너스 획득. 아, 이제 몹을 잡으면은 체력을 떨군다. 이건 뭐지? 카메라 줌 획득. 아이템을 얻을 때 멋진 모습을 연출합니다. 여관 누나 빨리 나 급해. 아니야 가면 실망할 거야. 난 도트일 때가 좋았어. 실망하고 말 거야. 별 달리기는 언제 주는 거야? 안 나오나? 달리기. 아이. 야, 체력 되게 많네. 오! HD 텍스처. 그래픽 개좋아짐. 오. 그래 이 정도는 내야지. 굿건 몬스터 이긴다고? 광산은 남쪽으로 하면 있어요. 고향으로 가는 거구나. 서둘러 주세요, 나의 영웅이요. 이건 뭐지? 오! 이제 월드맵도 3D로 놀이야 광산 여신상인가? 뭔가 미는 것 같은데. 어, 광산 개방 획득. 별 전부 수집하는 거 맞지? 아니라고?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쪽은 위험하다는 뜻 같습니다. 이 게임 냉각 기능은 없나요? 없어요. 항아리 깨트리기 획득. 이 멋진 항아리들을 깨트려 봅시다. 팝꿈을 팝꿈으로 잊고 지난 게임인가? 문이 잠긴 것 같아요. 어딘가에 스위치가 있겠지? 아니면 몹을 다 잡거나. 에이! 압력판 획득. 이제 앞머리도 발견하는 거 맞죠? 좋아. 문 잠금 장치 획득. 우와! 에버랜드! 재밌겠다. 나도 데려가줘요. 감사합니다. 재밌겠다. 간다. 위로 좀만 올리자. 붉은 마법사 획득. 옷을 빠르게 말릴 수 있는 마법사의 능력이 마음에 들 겁니다. 아, 불마법 쓰는구나. 아이 새끼 이거 새끼. 슉. 울고 있어. 열쇠가 있어야 되나봐.
함정의 방 획득. 앗, 여기 들어와선 안 됐나 봐요. 별거 아닌데? 열쇠 획득! 슬슬 제작자도 지겨워졌는데 막혀주는 느낌인데. 스켈레톤 획득! 안아줘요. 나 정면 공격은 막네? 측면은 어떨까? 안아줘? 안아줘. 그냥 정면 공격이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은? 단순히? 측면을 공격해야 돼요. 저 석상을 밀기 획득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그치? 물속에 뭔가가 보여요. 근처에 다른 장치가 있을 거예요. 점프 획득? 아잇! 하지 마라. 응? 아, 발판이 나왔네. 미로 획득! 힌트! 항상 왼쪽으로 가세요. 측면, 대각선, 측면, 대각선, 대각선으로. 안 돼! 안 되잖아. 열쇠가 있어야겠지, 저것도? 아이. 이제 나중에 가챠로 동료도 얻는 거지? 높은 등급 동료도 있고. 왜요? 왜요? 가챠 획득. 이렇게 상자가 많은데 미믹이 없다고? 왜 그러지? 어, 열쇠. 근데 이거 상자 무시하고 투플레이하면 도트게임 채로 계속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그렇게 설계돼 있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모르겠어. 그렇게 되나?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 저 해골은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듣다 보니까 킹 받는 건 나뿐인가요? 어, 밀기블록 획득! 오케이. 밀어버렸고. 이 해골들은 어떡하지? 죽일 수 있는 건가? 구석에 몰리면 이거 꼼짝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굳이 상대할 필요는 없어. 귀찮은 녀석일 뿐이야. 뒤주 획득. 이거 나중에 점프 획득하면 갓겜이다 진짜. 가시 획득. 공룡 획득. 응? 엄정이야. 다 잡아야 열리겠지 얘네들은. 딱 봐도. 이거 어떻게 잡지 얘네들? 아, 그냥 헛방질 하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공격할 때 딱 때리는 거 같은데. 주인공이 능력이 있다면 상자 열 때마다 모험에 필요한 장비가 안 나오면 더 안 열 텐데. 그냥 두들기면 되나? 확률이 있나? 좋았어. 고화질 유저 인터페이스 획득. 고화질 유저 인터페이스. 왜 미믹이 없지? 어? 아, 저 체력이 부드러워졌어 지금. 저런 미믹 박앤세일 있겠지? 어, 체력이랑 가방이 부드러워졌어. 어, 그리고 폰트도 부드러워졌어 지금. 방금 방에서 많은 괴물을 상대하셨죠. 많이 다치신 건 아니길 빌어요. 싸움이 도움이 많이 못 돼서 죄송해요. 지금은 액션 게임 부분이라서. 이건 뭐지?
구멍 획득, 무적인 몬스터를 없애기 좋은 거. 쟤를 어떻게 저기를 뭐라는 거? 유인하는 건가? 일로 와봐. 미는 거 같은데? 밀어보자. 밀다 보면 들어가겠지 저거. 오케이. 왼쪽 오른쪽 획득. 둘 중 하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왼쪽. 아, 제가 원래 위험은 귀신같이 잘 찾거든요. 회오리 획득. 하나, 둘, 셋. 어려운 트랩은 아니구만. 갑자기 그 생각난다. 너무 빠른 RPG. 그 개빠른 할머니 나오고. 아 진짜 이게 마법사 제일 짜증나. 일단 죽이자 얘. 간단한 퍼즐 획득. 간단한 퍼즐은 또 뭐야? 왜 간단한 거지? 한붓그리기인가 이거? 아, 그렇네. 한붓그리기네. 열쇠 있어야 돼. 깨시다. 깨시는 획득을 안 하지? 그냥 있는 거야? 어? 저것도 뭔가 획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구르기나 점프 줘라. 아, 열쇠. 실례지만 김도님 지금 몇 부 하시는 거죠? 아까 도트 구려진 이상한 김 하고 계셨는데? 아, 그 게임이 지금 진화했어요. 뭐? 회복시켜준다고? 저장. 냉각시켜주겠다는 말인가? 용암 획득. 뭐? 이 용암은 흑요석으로 바뀌지 않아요.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다. 엄청나게 풀기란 기분이 들어요. 보스? 아! 조심해서. 다행히도 천천히 가면 피할 수 있는 함정들이. 오케이. 불길 발사 획득. 불길 봤어? 아, 날아오는 불을 잘 피하란 얘기구나. 하지만 수많은 똥겜으로 다져진 저의 피지컬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에잇! 일단 얘네 차 잡아야 돼. 피하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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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아이 아이 쓰레기 같은 놈. 좋았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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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정말 뜬금없지만 내가 왜 이리 잘생겨 보이지? 미쳤나봐. 거울 볼 때마다 내 자신에게 반해. 아, 병원에 좀 가보시는 게. 오케이. 열렸다.
이건 뭐지? 보스 출입문 열쇠. 김도 방송을 너무 오래 봤나봐. 아, 감사합니다. 방이 어디지? 저긴가? 세이브 없니? 아저씨 오늘 수능 망쳐서 위로가 필요해요. 후보 쪽 해줘 감사합니다. 강력한 악의 기운이 느껴져요. 뭐지? 뭔가 다가오고 있어. 지나가게 두지 않겠다. 아, 도플갱어야? 뭐지? 억지를 소환하는 장충도 쓴다. 돌진도 하고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 일단 이 박쥐들을 잡아보자. 어떻게 때리는 거야? 공격이 안 듣는데? 평범한 공격으로는 타격을 줄 수 없어요. 평범하지 않은 공격이 있는 건가? 아, 뭔가 저 불을 받아치는 거 아니면 카운터 공격? 돌진할 때 카운터 공격? 오 그래. 아 저 벽에 밖에서 죽인 그 잡는 거구나. 아, 아. 뭐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 게임이었지. 아 참. 좋아.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저 생각났다. 그렇지. 저 녀석도 쩝한 녀석이었어. 돌진만. 오! 해치웠나? 전설의 검. 잠깐 이거 그 파판 세븐에 나오는 클라우드 칼 아니야? 좀 작긴 한데. 아 지금 보니까 저 여자 캐릭터도 약간 네어리스 비슷한 것 같은데. 좋아 출구로 왔어. 3D 전투 획득. 4차원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3D 오케이. 3D 야, 쫄부터 힐해봐. 특수기? 아직 못 쓰는 거. 이게 버섯 같지 않냐? 그래, 너 죽겠다. 마법은 얘 힐밖에 없어 지금. 나중에 뭐 좋은 거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아 벌이 한 방이구나. 좋아, 레벨업. 아 뛰는 거 봐. 아 잠깐만요.
뭐지? 마을인가? 아오가이 마을. 드디어 돌아왔군요. 다들 무사하기를. 프리 렌더링 배경 획득. 마을까지 황무지가 된 건 아니네요. 수정의 힘이면 우릴 구하기엔 충분하겠죠?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갛지? 지금 카메라 세팅이 좀 얼굴이 빨갛게 돼 있나? 얼굴. 어?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갛지? 콩잎인간 됐는데? 아 잠깐, 나 이거 카메라 가가지고 빨간색 밸런스 좀 줄여놔야겠다. 나 이렇게 얼굴 빨갛게. 형굴에서. 아 그래도 빨간데? 아 몰라 그냥 살아. 좀 덜 빨개진 것 같긴 한데. 낙지라고요? 개쳤어? 세이브. 우리 마을도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저는 마력의 나무가 온 나라를 지켜주었지. 그런데 검은 성체에 무언가 강력한 것이 돌아오더니 마력의 나무가 부패하기 시작해 황무지를 퍼뜨리기 시작했어. 조만간 아우가의 전역이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 여기서도 멈출 기미도 안 보이고. 로드 중. 최근 엄청나게 심각한 소문을 들었어. 남쪽의 신성한 숲까지 부패하고 말았대. 조용하고 멋진 곳이었는데 소문이 사실이라면 희망은 더 이상 없어. 뭐야 젤다 일이 어느새 아큐러스가 되어버렸어. 대사가 가리니까 좀 내리자. 집에 못 들어가는 건가? 아, 뭔가 저 로드 중이라는 문구가 되게 추억 돋는다. 활기찬 꼬마 획득. 계속 뛰어다니는 건 피곤한 일이야. 2077이 되는 폭탄을 거지. 가지고 노는 게 낫겠어. 이보월드 2077은 또 뭐야? 카드 플레이어 획득. 시대에 맞춰서 그래픽이 진화하는 거야. 듀얼 더블 트윈이라는 게임을 하는구나. 규칙. 다섯 장을 뽑아서 번갈아서 꺼내서. 단순하네. 그냥 큰 숫자를 내면 되는 거지. 난 일단 1로 시작하자. 근데 이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 이거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걸까? 이건 내 숫자가 이렇게 많지? 숫자가 다 많아야 되는 건가? 아! 하하. 봤냐? 안 되지, 안 되지. 좋아. 아하. 어. 좀 쉬는데? 하지만 이건 어떨까?
마, 내 이겼어. 꺼져. 유 윈. 이겼다. 바가지 상인 획득. 아, 바가지잖아. 개비싸네. 안 사. 안 보인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구입. 아, 금액이 안 보이네. 아, 근데 내 캠이 지금 갈 데가 없어. 대충 이런 가격에 팔고 있어요. 비싸긴 하네. 한 이쯤에 있으면 될라나 내가? 희귀 카드? 한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대충. 바가지야. 북동 쪽에 있는 사우드나크 유적은 보물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한 곳이죠. 그래도 인상은 좋은 사람 같으니 거기 가실 거라면 치료비를 특별히 빼드리겠어요. 오, 저장. 어, 근데 이 게임 생각보다 본격적으로 만들었는데? 컨셉뿐인 게임이 아니었잖아. 삼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돼? 아, 비공정이 있어? 삼촌의 집으로 가자. 무현상동 게임만 하나 했는데 겜잘스 사이에서 지능적으로 살아남는 게 라플레시아 같은 멋짐이야. 죄송하지만 이 게임은 갓겜입니다. 이거는 갓겜입니다. 그러나 개발자는 죽어나가지 않았을까. 단순 계산만 처리할 거 아니야? 줄 알았는데 알고리즘도 진화한다. 삼촌! Are you okay? 황무지가 퍼지고 있어. 아우가의 절반이 사라졌단다. 조치를 취해야 돼. 나중에 어떤 똥겜을 하려고 이런 갓겜을. 너무 무섭다. 클라우드의 검을 찾았어. 이제 대놓고 클라우드라 그러네. 검은 성체의 사악한 힘이 뭐든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요. 어, 검을 휘두를 킬링크도 데리고 왔어요. 뭐야, 너, 뭐 나는 뭐 검 셔틀이야? 이제 검은 성체로 가도 된다고요? 검 휘두르는 도구야? 뭐야, 얘 대놓고 씨든데 이름이? 하지만 성체에 들어가려면 고뇌 목걸이가 필요하단다. 목걸이는 두 조각으로 나뉘었고 하나는 신성한 숲에 있지. 남쪽 숲으로 가라. 근처에 절벽이 무너졌어. 입구를 열려면 폭탄이 필요할 거야. 시장에 있는 대머리 카드 플레이어 가렌과 얘기해보거라. 한때 군대 장교로 일했던 사람이다. 오케이. 폭탄을 찾아봐라. 아, 너 주문 배워올라 그러는구나. 그래, 공격 마법도 하나 배워와. 응, 가렌한테 폭탄 얘기를 해봐라. 저 아이의 엄마도 아주 굳센 사람이었지. 그럼 행운을 빈다. 파티를 떠나는 멤버 획득. 별이 별거를 다 획득하니. 어? HD 배경 획득. 오케이. 부드러워졌어 배경. 폭탄에 관해선 아무것도 몰라. 검은 성체는 항상 버려진 것이었지. 검은 성체에 악의 세력이 있다. 아, 클라우드 링크라. 주인공 이름이 클링크야? 뭐야,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쪽 나오네? 아, 그런가? 링크랑 클라우드를 짬뽕 시켜놓은 캐릭터인가? 뭐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녹색 옷 입고 있고 머리는 클라우드 머리 스타일인데.
그래서 클링크였구나. 폭탄 내놔. 대마시아 군에서 제대한 지 오래됐고. 그 가렌이 맞아? 북쪽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해보는 게 어때? 누구죠? 녹색 옷 입은 애가 제다인 건 아는데. 간호사? 아니 나는 그냥 이름만 뭐야? 비슷한가 했더니. 왜 저장은 플로피 디스크고 로딩은 CD야? 왜요? 폭탄을 찾는다고요? 우물 근처에 있는 정신 나간 할머니랑 얘기해 보세요. 아까 거기로 다시 가야 되나 보네. 아, 일렉트로닉스 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보랜드입니다. 이 할머니 폭탄이라고 했니? 내 천장에 몇 개 있구나. 드래곤이 시골을 공격하는 바람에 잿더미가 되었단다. 그 녀석을 없애주어. 드래곤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마을, 그러니까 이 황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을 남쪽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길을 막고 있는 돌을 없애려면 폭탄이 필요한데, 그 폭탄을 할머니한테 얻으려면은 드래곤을 없애야 돼. 오 마이 갓. 저 녀석인가? 드래곤? 흔적은 봤지. 분화구 근처에서 놀고 있다. 애들을 드래곤 근처에서 놀게 두면 안 돼. 아, 시드의 집 옆에 있는 그 아이 어머니? 아, 이 자식들 벌써부터 똥개 훈련 시키는 게 드래곤 이름이 앞으로 또 얼마나 나를 굴릴지. 당신은 드래곤 따위 없단 것 정도는 알만한 나이겠지? 꼬마가 할머니의 천장에서 폭탄을 훔쳐갔어. 어쩐지 폭죽치곤 크고 무겁더라니. 아, 아까 그 꼬마가 폭탄 가지고 놀아야지 이런 게 개드립이 아니었구나. 진짜 그 녀석이 폭탄을 훔친 거였어. 정신 나간 녀석. 녀석, 크게 될 녀석이군. 엄마가 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큰일 났다. 하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뭐? 야, 주문 되어 왔냐? 폭탄 획득.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오, 이제 공격 마법을 배워 왔나 보지? 좋아. 이 전개대로면 그럼 뭐 드래곤은 그냥 바하무트인데? 그냥 구라였던 거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버리다. 공격. 어, 그러니까 이걸 폭탄으로 제거한다고. 폭탄은 어떻게 사용하지? 아, 장비를 바꿔서. 아유, 이런. 너무 뒤로 갔네.
알았어. 아 이거 되게 불편하게 났네. 단축키도 나중에 획득하나 설마? 아 네 오늘부터 낭만님 47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수정이다. 시간여행 획득. 과거와 현재를 오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니. 이게 지금 과거라는 거야 그럼? 과거를 바꿔서 작은 나무들을 불태우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아 그냥 뭐 과거와 현재라기보다 그냥 포탈 같은 거네. 아 여기 왔던 데 아닌가 전에? 아닌가? 아 그냥 왔던 데 아닌가 보다. 조심해. 딴 데구나. 근데 왔던 데 맞는 거 같은데? 이 퍼즐의 모양이 아 아니구나. 왔던 데 아니야. 아 참 길 나 진짜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는구나. 응? 그렇군. 그런 거였어. 정말 거지 같군. 어이씨 꺼져. 좋아. 헐! 가는데 빠지면 죽겠지? 아 진짜. 아 그래 저기 폭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폭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옛날에는 이런 발판 트랙 길에 와야 나중에 퍼즐 풀 때 쓰던데. 그런. 오 발파 작업 획득. 오케이. 별인가? 카드 아니면 별 같은데? 별이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좋아. 첫. 이 게임 아랑드라죠? 그럼 이 활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아니요 아랑드라 아니. 쏘면은 불화살이 날아가는데. 나무를 불태우지 말라 했잖아. 근데 이거 왜 불 안 타지? 저게 불에 타되는 거 아닌가? 그래 과거로 가서 해보자. 여기 보석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아란드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난스죠?
퍼즐 같은데 제가 또 한 퍼즐 하지 않습니까? 이런 퍼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 좋아. 장애물 부숴버렸고. 또 활을 이용해서 불을 붙여. 불을 붙여. 불을 붙여. 지니어스. 근데 저 위쪽에 있는 건 어떻게 먹지? 별! 아, 별이구나. 저 위쪽에 그 왼쪽으로 가는 길 쪽에 뭔가 있었는데 상관없나?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픽이 한 2000년대? 1999년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일단 해상도는 그거보단 더 높으니까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 우물 상자다. 헐! GTA 리마스터는 똥망했다 그러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참 그 디아... 아니 그 뭐지? 워크래프트 3 리마스터도 그렇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들을 차려놓은 밥상을 왜 뒤집어 엎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다 차려놓은 밥상을 왜 뒤집어 엎는 것인지. 자, 이거 뭔가 퍼즐 같은데. 자, 과거로 가자. 디아 리마스터 정도면 잘 나온 거죠. 디아 리마스터가 왜 평타로 나왔냐면 워3 리마스터에서 교훈을 얻었겠지. 아, 좆됐다. 디아2도 이런 꼬라지로 하면 우린 끝이야.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어떻게 하지? 불을 어디로 붙여야 되냐? 아,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기적의 시야? 내가 뭘 못 봤지? 잠깐만. 기적의 시야? 대각선으로 쏘라고? 아니, 대각선으로 안 나가 활이. 기적이? 그냥 기적이야? 니들 또 아무것도 없는데 또 기적의 시야 그러는 거 아니야? 힘술 궂은 놈들. 대각선? 저걸 못 봐. 아, 오른쪽 끝에? 뭐 있어? 가볼까? 수정이 있었다. 오른쪽 끝에 바위 다 터트려. 아, 그 금강거밖에 못 터트리지 않나요? 이거는 안 터질 텐데. 오만하면 우리 탓에 실제로 시야도 좁으면서. 미안해. 아, 일로 가는 건가? 아, 여기 있다. 아, 근데 이 불을 어떻게 붙이지? 각이 없는데. 나무를 불태워야 되나? 기적이? 시야를 가릴 앞머리도 없지 않음. 아니, 다리가 없잖아. 어? 아니, 다리였네. 저걸 활로 쏘면
근데 그래 작은 나무 그냥 지나갈 수 있구나. 3D에선 못 가는데. 구리스탈에 폭탄 설치해놓고 이동해도 과거로 돌아가나?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잖아. 어차피 안 되는 거야. 포탈 리로디드 생각난다. 너무 재밌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근데 게임 잘 만들었다.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아. 딱 김도 난이도야. 돌아볼까? 타임 트래블러? 작은 나무는 못 가. 이걸 싸가지고 이걸 불태운 거지. 이게 불이 붙었고, 불이 붙어서 뭐가 열린 거지?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아, 동상이 사라졌구나. 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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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지 폭발. 내 생각에는 이 보석을 이 화살을 쏴서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겼어. 저 위에서 아래로 활을 쏘는 것 같은데.
정도 난이도. 그것은 어떤 난이도일까?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치? 잘생겼는데 왜? 어쩜 이렇게 10살 넘게 차이 나는 형인데 얄밉고 풍바댈까?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좋았어. 완벽해. 아 진짜 이미 때리고 싶네. 이 맞다 때 때려봐. 못 때리지? 아이씨 해골바가지 새끼들 진짜. 야 비켜임마. 가된다고. 아 가된다고 지금. 아 가된다고 쓰레기들아. 새끼 헤쩌 헤쩌. 좋았어. 이번엔 뭘까? 첫 번째 목걸이 조각. 뭔가 있을 것만 같군. 그렇군. 별. 근데 이거 조각을 얻었으면 이제 돌아가는 건가? 하나밖에 못 얻었는데? 그치. 아! 뭔가 위에서 길이 열린 것 같은데? 아 저기 불이 붙었구나 저쪽에. 위쪽에. 좋았어. 좋았어. 위쪽에 길이 열렸어. 아 그럼 위쪽에 그 수진료서 먹을 수 있나 보네. 먹고 오자. 먹고 옵시다. 아마 거기 뭐 별이나 카드 있겠지. 아 근데 그 가지려고 하는데 좀 귀찮긴 하다. 그래도 확실하니까 먹고 가면 되겠지. 왜 이불아야. 난 지금 저 위에 있는 거 지금 먹으러 가는 중이야. 잠깐만 이거 맞출 수 있는. 아 대각선으로 쏘라고. 아 이게 대각선으로 안 나가네. 야! 갑자기 옛날 저 군대에 있던 생각이 나네요. 그 군복 이제 그때 이제 약간 특이한 점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군복 보면 이제 등 쪽에
선을 긋거든요? 줄을 잡거든?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줄이 많을수록 뭔가 이제 그 위험의 상징이었어요. 그 줄이 이제 막 다섯 줄이면은 좀 더 멋있는 거고 그 줄이 깔끔하게 이제 선이 그 군복 등에 주름이 잘 잡힐수록 뭔가 더 이제 고급 줄 어? 그리고 그 줄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이 있었어. 깔끔하게 그 여러 개의 줄을 많이 멋있게 잡을 수 있는 전문가가 또 있었어요. 보통 이제 후임병 거 선임병이 해주고 그랬지. 너 이렇게 멋있게 하고 나가라. 근데 그렇게 줄 멋있게 잡고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휴가 나가면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그런 거지. 그냥 군화나 반짝반짝하게 닦고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막 물광 불광 낸다고 갑자기 왜 그런 기억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잠깐만 이 불을 또 붙여가지고 또 어디로 가는 것 같은데? 봐봐 지금 여기 불을 붙였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아 저쪽이 열렸다 지금 아래쪽이 오케이 저기는 삥 돌아가는 것 같은데? 휴가 나온 자들만 등을 보며 감탄하고 했는데 아까 그 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만 감탄하는 거지. 오! 저 아름답고 가지런한 줄. 어? 짜세로구나. 이러면서 감탄했지. 등신 같았다고. 줄이 8개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왕고 등에 8줄 만들고 다녔는데 거북이 그렇구나. 이쪽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이 불을 옮길 수 있는 건가? 이건 어디로 못 옮기는 것 같은데 거북왕이? 아 저거 먹고 싶다. 아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태우고 싶은데 못 들어가잖아 일로. 아니 저기 길이 지금 내가 바뀌어야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수정을 이제 쏴가지고 근데 지금 수정이 저쪽에 있는데 수정을 먹으면은 그 작은 나무에 막혀서 못 나와요. 아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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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이 줄게 멋있게 만든다고 계속 다림질하다 하도 다려서 줄질하다 하도 다려서 줄 부분이 잘렸어. 그러니까 저 초록색 옷이 클라우드고 링크를 구하러 제다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런가? 감사합니다. 오, 카이리스. 영어 듣기 평가 시험지 넘기는 소리로 답 맞추는 사람처럼 기저귀 위에 즉시 반응하네. 귀여워. 아저씨. 페페랑 똑같이 생겼다고? 이 게임 그래픽이 두 종류면 게임 엔진도 두 개인가요? 페페랑 똑같이 생겼다. 군대 노란색 깔깔이 상하이 착용하면 골드런 되는데 하이 가랑이는 불편해서 찢어놓더라. 어우. 착용감을 위해서. 그 약간 그런 건가? 야, 나 방금 약간 역반이 같은 건가? 감사합니다. 이것 좀 봐요.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 팔에 부대마크 조금만 줄 잡는데 그거 내 집 만든다고 하다가 걸린 고참 있음. 신성한 숲까지 물들이기 시작했어. 어서 아우가이로 가서 삼촌과 얘기를 해봐야겠어. 두 번째 반쪽을 찾아야 돼. 아, 역반이가 뭐냐면 그 바니걸 복장이 이제 중요한 부분만 가리잖아.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보이게 한 복장이 또 있어. 그게 역반이야. 그냥 변태 복장이지. 아, 네, 우레레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삼촌이 누구였냐 근데? 아, 시드. 그래, 어? 시드. 군대 얘기 시작했네? 이제 좀 있다가 야한 얘기랑 똥 얘기 하겠네? 아, 이제 게임 얘기해. 그만해. 맞지? 내 말 맞지? 게임 얘기. 사루드나크 유적에서 나머지 반쪽을 찾거라. 북동쪽이다. 오케이. 딸 얘기만 남았다고. 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귀검사 딸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유서 깊은 스킬이다. 유튜브에 똥얘기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형 똥얘기도 기대돼. 역사적으로다가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 관련된. 줌바가 아니라 줌바였구나. 제 이름이 거북이 뭐야. 좋아, 이제 마법을 익혔으니까 X 수정 마법 거북이한테 써봐. X 수정 뭐야, 별로 안 쓰잖아. X 수정 마법. 그래도 뭐 요 평타만큼은 들어가네. 안 지나가죠 이게. 아, 북동쪽으로 가래매. 아, 그 오른쪽 길로 나가는 거구나. 아까 그쪽 길. 그러니까 동쪽 출구. 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가자. 여기로구만. 저긴가? 뭐야? 너무 슈퍼 마리오 아니야? 너무 슈퍼 마리오인데. 군바랑 꽃이랑 다 나오네. 좋아, 사르드나쿠 유적에 도착했다. 캐릭터 선택 획득. 오, 캐릭터도 고를 수 있고. 뭐야? 아니, 이런 걸 획득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점프만으로 압살하는 말이오. 아, 잠깐만. 아, 이 뭐야 이거? 어? 디아블로야? 소지품창 뭐야 이거. 구멍 개많아. 거미가 왜 계속 나오지? 액션게임 부분이라서 계속 나오네 이놈들. 이거 이제 체력도 이제 3D로 나오네. 근데 캐릭터 어떻게 바꾸냐 이거. 아니, 캐릭터 어떻게 바꿔. 이거 바꾼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바꾸는 키가 뭐야? 강제적이야? 연속 콤보 히트 획득. 오오! 뭐야! 하나만 박자. 디아블로 됐어. 어? 쩔어. 독수.
독수리의 목걸이. 아 뭐야 진짜 디아블로잖아. 독수리의 목걸이를 얻었어. 야 이 온갖 걸 다 섞고 났네 게임이. 저것도 아이템인 것 같다. 화염의 반지, 화염 저항 올라가. 근데 이게 보통 이런 게임은 어떤 게임을 해도 이 법사를 고르면 중간 이상은 갑니다. 이 보통 이제 RPG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동양식 RPG에서 서양이 결코 법사는 구린법이 없어요. 의미하는 것인가? 무조건 법사를 골라야 돼요. 안전빵으로 가려면. 그에 반면 이제 전사들 계열은 불안정해. 미래가 불투명한 존재들이야. 이 근접 그 전사들 같은 애들은. 야, 너 법사 해봤어. 헌쩔어야 근데 법사들은 항상 평타 이상은 항상 치게 돼 있어. 오 위치에 따라 조명이 달라진다고? 오 위치에 따라 조명이 달라짐. 어 그리고 저 체력 게이지 너무 수상한데? 너무 디아블로 아니야? 우리가 아는 모든 걸 섞은 뒤 목들이 좀 커졌다. 그것이 짬뽕이냐 퓨전 요리냐 못 알게 되겠지. 강력한 목들이 나오는 건가? 이것도 대충 하면 안 돼. 나름 컨트롤을 해줘야 돼. 난 법사 보면 링법 연문 패러디 생각나던데. 흠, 어접했나. 몰아서 한 번에 잡는 게 좋겠지. 이리 와봐. 나 신나는 분위기. 이거 2000도 있다. 안느는 손에 배 정도 늘었어. 제가 알기로 이거 1편이 풀탐 한 4-5시간 정도고 2편이 풀탐 20시간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2편이 절대로 구린 게 아니라고. 있는 건가요? 바위 분쇄자? 전설의 벨트? 이제 배경 음악만 좀 잠 오는 걸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전설의 벨트. 노가다 속도로 플러스 10%. 방송 보면서 먹을 바위 분쇄자 돌과 벽에 주는 피해 플러스 300%. 애초에 0 아닌가? 0에서 300% 해봤자 형 스피릿부터 맞춰라. 좋아. 파밍 달달하고. 이건 뭐지? 도플. 아, 카드. 이쪽인가 길이? 달리기 언제 주냐고. 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뭘까? 그냥 장식인가? 카드를 모으고 다니는 걸 보니 이게 그 유이왕인가요? 네. 다이나믹 라이팅 획득. 이제 야, 무기를 이거요? 휘두르면 불꽃이 튑니다. 어 조명도 이렇게 퍼지게 은은하게. 오 다이나믹 라이팅 좋았어. 야 일로와 일로와.
드라크의 완전. 드라크의 완전? 그래도 돈이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사용자가 드래곤으로 변신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은 12달입니다. 그래, 드래곤으로 변신 좀 해보자. 재사용 대기 시간인가? 1년이네. 재사용 대기 시간. 멀티킬 획득. 아무리 봐도 이거 게임 엔진 개발 매뉴얼에 있는 멀티킬을 하면은 순서대로 넣는 거 같다. 문구가 나타나는 거야. 행운의 반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획득 확률 +5%. 님들 이렇게 뭐야, 다양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도 있어. 즐길 수 있는 그 게임 노르딕 코프의 저주를 추천합니다. 멀티킬, 울트라킬, 메가킬. 12궁도 귀걸이. 귀 방어력 0.1. 뭐야? 와, 귀 방어력은 에오니인 거야. 개발자 꿈나무가 만든 게임을 즐기시는 거죠? 어? 아니야? 죄송하지만 이보랜드는 갓겜인 것 같습니다. 응, 쓰겠어. 이 길이 어디야? 왔던 길 아닌가? 아닌가? 왔던 길 같은데? 미니맵 획득. 다음 골목에서 왼쪽으로 서세요. 오케이, 미니맵 개꿀. 방송 보면서 맵피스 토론하는데 신호부 좀 주세요. 어, 몬스터 킬. 다음에 얻는 건 파란 구슬인가요? 이건 뭐지? 에보랜드의 스타 획득. 숨겨진 별 10개를 발견했습니다. 아, 위쪽에 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관절염 무릎 패드. 전리품 획득 속도 +10%. 아, 주인공이 관절염이 있나 봐. 그래서 이제 관절염 무릎 패드를 차면은 아이템을 빨리 줍는 거지. 아이템 안 보인다고요? 잠깐만. 아, 보이네. 길이 어딜까? 오, 여기가 길인가? 오, 좀 세진 것 같은데? 날씨를 잘 솔탈 도로를 쓰엠 옛날 말이 스토운 샤베르. 어? 망했다. 화염 거인의 조랑말 굴곡. 뭐? 아이템 이름이 예전에. 막 포니 드립 치는 거 아니야? 언더솔 바알의 장. 황혼의 투구. 최첨단 태양열 헬멧입니다. 야간 시야를 획득합니다. 오, 야간 투시경이야? 수호천사. 유니콘에 의해 죽으면 전체 체력의 20%를 가지고 부활합니다. 디아블로 그가 에루엘이야? 화염 거인의 조랑말 분홍 장갑 함부로 묻지 마십시오. 무슨 드립이지 저게? 압도적인 검투사의 각반. 다른 플레이어에 대한 공격력 10 올라감. 놀라운 게 드랍되는 템이 중복이 하나도 없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바지입니다. 언더소울 바알의 장화. 보스가 터무니없이 강할 때 히트앤런 전술 플러스 10. 모험의 영혼. 모험심 플러스 10. 모험심이 무슨 스탯인데? 응? 뭔 소리라는 거야 대체?
아, 모험심은 그냥 모험심. 번개 인도자의 장. 기사도 정신 3. 디스코장에서도 유용합니다. 반짝거리는 다이아 목걸이. 당신은 방금 최초의 갱스터 판타지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 저 뭐 갱스터들이 좋아하는 목걸이인가? 별. 저. 야, 이 파밍 달달한데? 항아리 안 부시네요. 뭐 부셔도 별거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이면 또 부실게요. 이 게임은 빛의 KD 마크인가요? 아니면 똥겜에게 하사하는 어둠의 KD 마크인가요? 들쏘 길들임의 반지. 소에 대한 공격력 17%. 이 장비를 언제 제대로 활용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소가 나와야지 쓰든지 말든지 하지. 해방의 속도하지. 잠깐 나갔다 오니 젤다가 디아블로로 변신해 있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인. 해방의 속바지. 공포저항 250. 쓸데없이 달달한. 이걸 입으면 두렵지 않은 건가?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근데 이거 생긴 게 그냥 팬티인데? 이게 면팬티 같은데? 영웅의 유물. 치명타 확률 플러스 0.001%. 어쨌든 크리가 터질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옛날에 그 룬 박을 수 있던 시절에 그 치명타 룬 하나씩 이렇게 받고 그랬거든, 사람들이. 그 로또를 위해서. 이게 어쨌든 이 확률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간에. 아무리 낮아도 실력이 있다면 저 크리를 띄워서 상황을 일발 역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와, 치명타 항무같이 와. 아, 항아리가 안 깨지는데요? 내가 안 깬 게 아니라 못 깬 거였네. 치명타 뜰 때마다 복권 뽑으시면 됩니다. 전사로 바꿀 수가 없어. 지금 강제 진행인 것 같은데, 그냥? 이 캐릭으로? 바꾸는 뭔가 키가 없어요. 무적의 행진. 명예훈장. 경험치 획득 2배. 잠깐. 저 뭔가 미니맵에 보스 표시가 뜨는데. 아, 이제 아무도 두렵지 않아. 너무 강해졌어. 신의 경지. 크리퍼 해제 장치. 서두르면 크리퍼가 폭발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마크야? 언데드의 선크림. 언데드가 평범한 사람처럼 햇빛에 화상을 입습니다. 맞다. 여긴 어떻게 가지? 보스 게임 한 분 열리나봐. 아, 네, 김미아님 4달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보스 획득인가? 아차 획득. 주인님이 너희를 막으라 명령하셨다. 그분이 곧 세계를 지배하시고 나는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 되겠지. 이번만은 수정의 힘도 널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죽을 준비나 해라. 탐막 게임. 야,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체력이 너무 많아. 이 게임 이름이 디아블로 이모살인가요? 아, 들어가네 데미지. 오케이, 좋았어.
체력이나 좀 채우자. 어이 공속이 좀 빠르다 이 녀석. 너무 센데?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센데 이 녀석? 너무 강력하잖아. 그래 나 소천사 있지. 부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김미아님 4달러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까도 4달러 주시지 않았나요? 아,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허접한 녀석이었죠. 3타 데미지를 잘 활용해야 돼. 아니, 이게 3타가 되게 딜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 네, 이겼다. 어딘가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할 듯. 듣고 있으니까 브금은 또 테라닌의 블리자드 총집합이잖아. 크크크크크크. 오, 길이 열렸어. 이 게임 태그의 장르를 두 번째 목걸이 조각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 오, 마을 차원문 획득. 왜 또 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시게요? 디아블로 같은데? 오, 마을로 돌아왔어. 야, 이제 삼촌한테 가면 되겠지? 잠깐만, 나 저 바가지 씌운 사람 물건을 하나 사고 싶어졌어. 돈이 많으니까. 아, 네, 김리아님 4달러 감사합니다. 어이, 이분 4달러를 3번이나 주시나. 아이 고맙습니다. 12,000원 감사. 벌어졌어. 그곳은 바로 어, 말이야. 아, 벌어졌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은재 갑옷부터 사자. 희귀 카드 사고 싶긴 한데 방어구부터 사야겠어. 방어력이 증가했습니다. DVD 플레이어 간다. 느린 CD 로딩은 안녕.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 이제 로딩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게임이 디아블로 레전드 7 야생이 순결 맞죠? 물약도 하나 사고. 아, 이제 로딩이 사라지는 거구나. 오, 즉시 로딩. 개꿀. 즉시 로딩. 로딩 없애는 것도 획득한. 자, 이제 검은 성체로 들어갈 수 있어. 동쪽으로. 근데 이게 매체의 진화가 CD 다음이 DVD였나? CD가 DVD인가? 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CD가 600메가 정도였고 DVD가 용량이 얼마였지? 아, 나 기억이 안 나네. 응?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 아, DVD가 4기가 정도였어? 어, 아, 그랬구나. 아, 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 CD가 600메가, DVD가 4기가, 블루레이가 이제 60기가부터. 디브이디 처음 나왔을 때 이제 DVD 하면은 엄청 고화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 이거 좀 쟤는 체력이 많네. 만만치 않은 거. 아, 이제 레벨 5네.
레벨로. 어, 미니맵 획득한 거 아직도 있다. 이 길이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긴가? 게임 하나 사면 DVD 4개가 공짜로 나오는 로봇지. 라떼는 말이야, 게임 하나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바로 넣었구나. 넣다 뺐다 했어. 내 고향을 파기 위한 악의 세력이. 오, 피곤한 직장인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제피로스다. 얘도 뭐 세피로스 짭인가? 날 찾아 정말 먼 길을 왔다고. 하지만 전부 헛수고였어. 너의 그 우스꽝스러운 힘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주마. 뭐지? 이 녀석도 그 룰브레이커인가? 9. 방어력이 높은데? X 수정마법 16. 근접공격이 별로 안들어가네. 데미지가 9밖에 안들어가. 마법은 그래도 좀 들어가거든. 15. 해야 되는? 오, 들어왔다. 아, 네, 김미아님. 아, 4만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거의 5만원 넘게 이제 후원을 해주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공격. 나서 한 번에 몰아 부를게. 아, 감사합니다. 빗나갔는데? 아, 마법 쓸걸. 아니, 마법사인데. 라떼는 말이야, 게임 하나 깔려면 플로피 디스크 17장씩 넣었다 빼가며 깔았다고. 공격 치유. 제키로 주면 유딱지 블랙패더 아닌? 가뿐데? 다른 얘기해서 미안한데 KT 야구천 우승했어. 아, 축하해줘. 축하드립니다. 난 두산 팬이지만. 아, 축하드립니다. 힐. 근데 뭐 서로 평타만 때리고 있는데? 뭐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니 그냥 대기만 때리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카이리스 죽겠다. 힐해야지. 아, 네, 김미안이 또 다 달라 감사합니다. 그만! 데리고 노는 것도 지겹군. 뭐지? 이 페이지인가? 에, 네, 안 돼. 그 기술은 그 기술은 에너지 파 쏠라고. 야, 일단 힐해. 에너지 파 쏠라. 아, 뭐야, 너무 강해. 스토리인가? 어, 스토리네. 우린 굴복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싸우겠어. 마음대로 해라. 어! 어떻게 된 거지? 에어리스 닮은 애가 카이리스! 죽는 것까지 맡기면 안 돼! 아, 네, 김미아님 4달 감사합니다. 이 기술은 새로운 고마워요. 기술이야.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서, 언제나 나를 지켜줘서, 언제나 나 처음 함께 게임 싸워줘서. 보스에서 640kb 계속 싸우겠다고 약속해줘요. 용량 확보했는데. 다시 푸른 땅을 돌려주세요. 죽었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줄게요. 난
어! 죽었어! 각성한 힘 획득. 아, 또 동료가 죽어서 각성한 거야? 특수기. 뭐야? 바바무트는 또 뭐야? 방금 죽은 애 능력을 흡수한 건가? 치유가 생겼네? 바바무트 쓴다. 바바무트 소환! 아니 너무 각 잡고 베낀 거 아니야?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난 마력의 남으로 돌아가겠다. 부상을 치료하는 대로 이 세상을 무참히 파괴해주마. 좋아. 레벨이 상승. 어떻게 하지? 카이레스 죽었는데? 일단 마을로 갈까? 삼촌한테 가자. 이거 막 이거 에네르기파 나왔으면 이제 드래곤볼도 모으는 거 아니야? 드래곤볼 모아서 카이리스 살리는 거야? 어디까지 베껴야 고소당하는지 테스트하는 게임인가? 뭘로? 최종 보스 이름은 세피로스인데 정체는 엑스데스네. 미치겠다. 그치, 마력이 남으면 엑스데스, 엑스데스거든요? 시리즈도 막 섞어놨어 지금. 카이리스의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 글링크군과 함께 있으니 아이의 힘도 이 녀석과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죽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헛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클링크에게 세상을 구할 힘을 주었죠. 자넨 이제 제피로스를 쓰러뜨릴 유일한 희망이야. 우린 끝장이야. 아니 갑자기 쟤는 재수없는 소리. 그래도 우리 대부분은 당신을 믿고 있어요. 쟤만 빼고. 원래 하나만 따라하면 표절이지만 다섯 가면 문제가. 클링크, 마력의 나무로 가서 제피로스를 영원히 물리치도록 내 비공정을 주지. 마력의 나무로 갈 방법은 그것뿐이야. 워카이리스는 주인공 강화장치인가요? 세계의 운명이 자네 손에 달렸어. 비공정 획득. 뚜벅이 생활에 지치셨나요? 에버랜드 항공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있어? 별. 별이 숨겨져 있어. 11개를 찾았구나. 카드. 상인. 어느 상인이 북서쪽 숲에 가게를 차렸더라고. 좋은 물건을 팔고 있을지 모르지. 초보코는 뭐야? 아, 초코보잖아. 북부 평원에 살고 있고 고기 구워서 먹으면 맛있다고? 왔다. 비공정은 어떻게 타는데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건가? 죽음으로 주인공을 강화하는 거 보면 대충 스파이더맨의 벤 삼촌 같은 거구나. 마력의 나무를 구해야 돼. 그 괴물이 아직 살아 있어? 우린 끝장이야. 일단 나가보자. 북쪽으로 가라 했는데.
여기는 클라우드 꺼고 링크처럼 왼손으로 공 휘두르고 파판 16제다 의전설 오 맞나요? 야 생긴 것도 너무 파판이잖아. 음악도 졸라 비슷한데 아니 야 이제 막 다 갈 수 있네. 생일 기념. 이 마을이 무슨 마을이었지? 내려볼까? 첫 마을 아니야 여기? 맞네 파푸니카 마을. 아 근데 여기는 도트네. 아 여기는 왜 고급 그래픽 없어. 여관주인 만나려고 했는데 태초 마을이네. 그건 그렇고 어디로 가야지 길이지. 아 음악이 참 좋네. 여긴 뭐야? 좀 내려보자 이게. 아일라인. 이 숲은 뭐지? 에델케. 여기도 전에 왔던 데인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임 회사에 고소당한 게임이란 타이틀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왔던 데 같은데? 뭔가? 아 왔던 데 같은데? 아 왔던 데네. 맨 처음에 세이브 안 되구나. 아, 이 게임 그래픽이 너무 자꾸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이거 왔던 덴가 막 이러면서. 여기가 무슨 동굴이었지? 그래 마력의 나무로 가라 했지. 좋아. 마력의 나무. 제피로스 이제 그만 숨고 모습을 드러내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좀 성형 수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래전 우리 종족은 이 대지를 지배했다. 하지만 이 뿔 때문에 공격을 받아 죽고 말았지. 뿔이라니. 나는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다. 바로 오늘 복수를 이루겠다. 뿔 때문에? 아 얘네 종족의 뿔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멸종을 시키려고 했나봐 인간들이. 다 보약으로 다려 먹은 거지. 복수하려고. 너는 소녀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마력의 나무가 네 무덤이 되리라. 오 뭐야 나름 액션 게임이 또. 점프는 언제 주세요? 콕콕 손 때리는 것 같은데? 콕콕콕 아 근데 생긴 게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아 근데 나 계속 막고 있다 이거? 피할 수가 없는걸? 뭐야 가쁜 이슬 오리진이네. 계속 그래 저 녀석이 도는 방향 반대로 도는 건가?
아니면 뭔가 전설의 무기 같은 거나 전설의 힘을 습득하고 오는 게 아닐까. 좋아, 미리 돌면 돼. 그냥 빨리 돌면 되는 거지. 왜 맞았지 나? 이제 왼쪽이야. 좋아 좋아, 이제 알았어. 도망가지 마, 마스터. 승리진을 해야 돼. 이 녀석을 이기려면 승리진을 해서. 야, 왼 오른쪽 가는 척하면서 왼쪽으로. 오른쪽 안척 하면서, 왼쪽 안척 하면서 오른쪽. 자, 여기서도 오른쪽 안척 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거지. 좋았어. 손을 무찔렀다. 어, 생각보다 이거 게임 잘 만들었네. 저 어떻게 때려야 되지? 무기를 바꿔야 되나? 야, 언제 멈춰 저거. 아! 앞을 때려서 구슬이 튀어나오면 그걸 때리는 건가? 좋아, 나왔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한 대만 때리고 바로 뒤로 가야 되나? 잠깐만, 잠깐만. 아, 이쯤에서 멈출 건데. 아, 좋아. 공략법 이제 알았어. 이제 1페이지는 완벽히 파괴했고, 2페이지도 어느 정도 이제 통달한 것 같아요. 좋아, 이번엔 깬다. 그러니까 처음에 움직이는 곳이 보스를 유인할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이렇게 간척하면은 이제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왼쪽 안척하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안척하면서 왼쪽으로. 페이크를 쳐줘야 돼. 왼쪽 안척하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간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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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자, 왼쪽으로 안척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안척하면서 왼쪽. 왼쪽. 왼쪽으로 안척하면서 왼쪽. 와리가리를 쳐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길을 잠깐, 이제 손을 그냥 뛰어 넘을 수가 있나? 좋았어.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게 빙글빙글 한번 돌면은 한 이쯤까지 돌겠지. 여기서 가슴 톡 쳐주면은 뒤에 구슬이 나오면은 이 구슬을 톡톡톡톡 여기까지 돌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가슴 톡 쳐주고 뒤로 나오면 구슬 톡 구슬 톡 구슬 톡 구슬 톡. 어,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때려야 돼. 제대로 때려. 제대로 때려야 돼. 제대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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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톡 근데 빨리 생각보다 격렬해. 녀석을 때리고 피해야 돼. 미리 피해야 돼. 미리 피해야 여유 있게 피할 수 있어. 톡 해치웠나?
뭐야? 뭐지? 어, 터진다. 아, 네, 밥선생123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 전에서 본체가 나왔어, 드디어. 내 돌덩이 갑옷을 부쉈을진 몰라도 이 형태로 바꾸었으니 이제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워주마. 역시 한 페이지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받아치는 건가 설마? 받아쳐보자. 좋아 좋아 좋아. 어, 받아치는 거구나. 저 녀석 이제 파란 거 쏠 때 받아치는 거지. 제대로 받아쳐야 돼. 아, 이게 제대로 좀 잘 안 맞네. 각도를 잘 맞춰야 되나 봐. 어, 이 각도를 잘 맞춰서 어? 쏴야 돼. 각도를. 아, 이게 힘든데? 이게 각도 맞추기가 너무 힘든데? 좀 멀리서 이거 각을 봐야 되나? 오씨. 좋아, 정면! 이거지. 몇 대를 맞춰야 되는 거야? 3대. 아, 이제 2대 정도 맞으면 죽겠는데 이거? 일단 확실하게 가자고. 정면에서 챙겨낼 수 있게. 그렇지, 이거지. 뭐야? 오랜 세월 동안 난 놀라운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 모든 순간도 빗물 속 눈물처럼 시간에 잠겨 사라지겠지. 이제 동족의 곁으로 갈 때가 됐군. 블레이드 러너. 아, 그 걔 죽을 때 대상가 이게? 야, 이렇게 이거 아니 블레이드 러너 대사는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걔 죽을 때 나 하는 대사. 아니 도대체 뭔? 아, 재밌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제 되게 빠트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비공정 타고 막 여기저기 탐험해서 별이나 이제 뭐 숨겨진 요소들 많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고 저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차기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보랜드 2. 이보랜드 클래식 48시간 제작? 뭐지? 재밌었습니다. 아, 이게 그 게임 제작 대회에서 만든 게임이야 이게. 어, 대단하다. 그 게임 개발하는 그 대회 있거든요. 빨리 이제 게임 만들어서 대결하는. 난 이 회사가 이 편이 나올 때까지 거기서 나온 거구나. 게임을 82.4% 완료하셨습니다. 18%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재밌었고요. 게임을 클리어했습니다. 타이틀로 돌아가기. 아, 근데 굉장히 참신한 게임이네요. 재밌었습니다. 2도 있다고 하네요.